날씨가 많이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이렇게 3,000분이 모여있었는데 셀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오늘 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일단 버스킹하기 좋은 날씨네, 그죠? 아, 저희가 연습생 때와는 다르게 마이크가 다섯 개가 지가 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센터예요. 아, 네, 어디? 센터가 누구예요? 돌멩이가 센터야, 돌멩이. 아니야 이쪽이 센터 같은데. 아니 여기 돌멩이가 센 거라고. 아니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한 80% 기울어져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근데 싸우지 말고 지금 약간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여기가 센터 같다. 아 그래요? 여기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여기가 센터인 이유가 있어요? 아, 이사님이 왜 그래요? 이사님이 어디에요? 말 잘했네요? 아... 센터로 넣은 거였어요? 아... 진짜 성의 없다. 아, 나는 여기 뭐. 난 적어도 물병은 해줄 줄 알았어. 아, 돌멩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나 이거 뭐 애들이 축구하다가 뭐 여기 참은 줄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인사 주시다. 아, 네, 네, 인사드릴게요. 아, 그럼 오늘은 단체 인사하고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으니까. 네. 학교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지. 박찬경 씨. 가능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와우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의 에이스반 그 반장 와우입니다. 반장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부장. 네, 안녕하세요. 그 비트 고등학교 에이스반 학생회장과 이제 인성 부장을 맡고 있는. 잘못 들은 건가요? 인성 부장. 네, 알겠습니다. 어, 그거 뭐죠? 그 선도부 어때? 아, 선도 부장은 작년에 했고요. 2학년 때 했고요. 뭐 3학년 때 들어온 인성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 중학교에. 왜 중학교예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해서. 뭔가 너무 큰데? 어쩐지. 네. 비트 중학교에 전교 1등 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 축구부 학계짱 복학생 학교 싸움짱 복학생. 저 건드리면 다 날아갑니다. 찬입니다. 안녕. 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다섯 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보이그룹 에이스고요.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죠, 다들? 네.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말고. 안녕하세요. 거짓말들이 갈수록 늘어. 저랑 사람들 마주친 분들 다 내리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얼마 만에 버스킹이죠? 저희 언더커버 시청 버스킹 이후로. 네. 그게 올해 여름이었죠? 한 5월. 6월. 여의도에서 한 거는 1년 반이에요. 여의도. 와, 택미하였대. 네. 그리고 교복 입고 한 거는 한 진짜 3년 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찬이 그 머리 탈색 시절에. 택미하였대 없었으니까. 금사자 시절. 네. 아, 그거보다 뒤에 있죠. 아, 그래? 네. 저희 스위파 타실 때 한 번. 아, 그때 그 KMF. 그때도 이 아, 비슷한 네. 교복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너무. 그때 그 바지예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바지 길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좀. 키가 컸나? 키가 컸나고. 그때 그 바지 그때 키가. 아, 자, 우리한테 그 좋지 않은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넘기도록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할 건데, 날 좀 추우시죠? 따뜻해요.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공연하기 정말 완벽한 날씨죠. 자 여러분들 열기로 일단은 추위를 날려버리도록 하자고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재밌게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주세요. 첫 번째 곡이니까 임팩트 있게 가야죠, 그죠? 저희 여기 올라가서 하면 되는 거죠? 밑에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 괜히 기대했네.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크다. 넓다.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